약 20분만 해도 6시간의 운동 효과를 본다는 EMS 트레이닝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이 전류로 자극을 주는 운동법인데 무작정 해서는 안 됩니다. 이루라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몸 곳곳에 장치를 붙이고 운동에 전념하는 여성. 네, 더 다섯 올려 쭉. 신음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렇지. 자, 그것만. 최근 인기몰이 중인 EMS 트레이닝. 저주파를 통해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법인데 60년대 우주 비행사들의 근력 손실 방지를 위해 나사에서 개발했습니다. 인기가 있는 이유는 20분만 해도 6시간 운동 효과를 낸다는 것. 그래서 해봤습니다. 아직 별 느낌 안 나는데요? 이거. 흠뻑 젖은 슈트에 전류를 흘려보내니 온몸이 조여옵니다. 아, 잠깐, 시작도 하기 전인데 지금 정신이 혼미해요. 잠시 후. 세 번만 더 할게요. 시작!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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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잠깐, 숨 쉬는 시간. 나는 화나는 거야. 3분 하셨어요, 3분. 결국 7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100m 몇 번 달린 것 같아요, 달리기를. 진짜 힘드네요. 하지만 짧은 시간에 운동을 끝낼 수 있다는 점에 여성 회원들이 많이 몰립니다. 연예인 운동법이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빨리 살을 빼고 싶다 해서 가장 효과가 있다. 이미 EMS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해외 논문들은 많이 나온 상황. 다만 미국 FDA에서 인증한 기구라던가 운동 시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극한의 운동,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누워서. TV조선 이루라입니다.